재미있는 불교를 표방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의 현장 2024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각 대학의 불교 동아리 창립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립대와 한국예술종합대 등 서울 지역 대학 불교 동아리도 속속 창립돼 대학생 전법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사찰의 불자들이 경주 남산 열암궁 마해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다란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올해부터 본격화될 마해 부처님 입불 관련 작업과 내년 원만 성취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혼 청춘 남녀들이 천연 고찰에서 사찰 문화를 체험하며 새로운 인연을 쌓아가는 특별한 만남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계종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이 화엄사가 매달 개최하는 화엄법회에 법사로 참석해 발심을 통한 수행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주최로 열린 2024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박람회는 재미있는 불교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 294개 업체에서 435개 부스를 설치하며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의 장을 선보여 MZ세대 등 모든 세대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시관 로비에 마련된 열암궁 마해 부처님의 고민 상담소는 챗GP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고민을 AI 부처님이 해결해줘 주목을 끌었고 출가 상담 부스에는 젊은 층이 대거 몰려 단기 출가 방법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진 스님으로 분한 개그맨 윤성호 씨의 흥겨운 DJ 무대와 꽃스님으로 유명한 화엄사 범정 스님의 힙한 불교를 주제로 한 법문은 젊은 세대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종 스님과 군 복무 중인 스님들이 차린 스님의 빵악간 부스도 큰 관심을 끌었고 가루쌀로 만든 화엄사 쌀빵, 맷돌로 간 커피, 밀크티 등을 선보인 부스, 초콜릿 붓다, 진원 티셔츠 등 다양한 불교 굿즈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먼저 젊은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불교 기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트렌드를 감안하여 전통적인 불교 문화와 문화에 젊은 감성을 더한 재미있는 불교를 청년 포교의 정신과 비전을 담아내는 내 초점을 맞추어 이전 박람회와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BBS 불교방송도 부스를 마련해 후원조직 만공회를 소개하고 캐릭터 보리 굿즈 상품을 선보였고 사후건립의 절실함에 공감하는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각 대학의 새학기 시작과 함께 불교 동아리 창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 대학들에 이어 이번엔 서울시립대와 한국예술종합대학 등 서울 지역 대학 불교 동아리가 창립돼 대학생 전법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반야심경을 따라하고 스님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입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 봉은사 신도들의 신행 공간인 법악루가 청년 대학생 불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대학생 전법 포교에 원력을 잇는 봉은사에서 서울시립대와 국내 최고의 예술교육 전문기관 한국예술종합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식과 대학생연합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교류 및 홍보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과 문화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전파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두겠습니다. 템플스테이, 계절문화체험, 국제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기획하여 한국 불교를 확장시키자는 목표의식과 부처님의 뜻을 예술로 전달하기 위해 상월결사에 참여하여 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와 한국예술종합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에는 봉은사 대학생 전법국장 능원스님이 위촉돼 서울교대와 함께 세계대학 지도법사를 맡게 됐습니다. 창립법회에는 서울대와 중앙대, 서울교대 불교동아리 학생들도 함께해 청년 대학생 포교의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길거리는 꽃이 피어있어서 오는 길 내내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즐겁고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과의 연계법회 등의 활동을 통해서 대학생 전법 활동이 융성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이제 새로 불교 학생회가 창립된 서울시립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각 불교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불교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도 이익되고 또 나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이 함께 이익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학생 전법 포교를 이끄는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이들 대학 불교 동아리에 운영지원금 1,00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하늘에서 똑같은 비가 내리지만 깨끗한 그릇에 비를 담는 물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릇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물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창 인격을 형성하는 이 시기에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으로 내 그릇을 만들 것인가. 법회에 참석한 불교 동아리 회원들은 봉은사 대학생 법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 주역으로서 정진하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규모가 작고 특수한 저희 학교의 MOU를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봉은사 측과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지도법사님 능원스님께 큰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앞서 지난달 봉선사에서 경기 북부지역 3개 대학 4개 불교 동아리가 창립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용주사에서 경기 남부지역 3개 대학 불교 동아리가 창립됐습니다. 고 자승대종사의 원력을 잇는 대학교 불교 동아리들의 향후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불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불기 2568년 불자대상 후보자를 오는 19일까지 추천받습니다. 불자대상 추천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과 산하사찰 주지가 할 수 있으며 각 말사 주지는 교구본사 주지의 동의를, 각급 포교단체와 신도단체는 포교원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고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추천 서류와 공적사항 입증 서류와 함께 총무원 총무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봉행되는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주어집니다. 조계종 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사부대중이 경주 남산 열암궁 마해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다란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관음사 사부대중은 올해 본격적인 입불 작업을 시작하는 마해 부처님이 내년까지 원만히 바로 세워지기를 발언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궁 마해 부처님 앞에 오메기떡과 한라봉 등 제주를 상징하는 공약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 관음사 사부대중 80여 명이 열암궁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다란이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하여튼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원해서 반드시 세우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 방편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그걸 우리는 말로 이제 지극정성이라고 해요. 지극정성을 다 해야 뭐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부처님께서 곧 이제 서시겠죠. 육지의 불자들보다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관음사 신도들은 벌써 세 번째 열암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기도법사 스님들의 집전에 맞춰 다란이 독송기도, 축원, 법문, 발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 가까운 육지에서도 세 번 오기가 참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일단 세 번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인연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감노비가 모든 보살님들께 다 골고루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계는 길이 약 6m, 무게 약 80톤에 달하는 열암궁 마해부를 훼손 없이 바로 세우기 위해 그동안 여러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올해 비슷한 크기의 돌을 일으켜 세우는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입불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불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내려가서 실험을 이제 몇 차례 해보고 그래도 문제없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이 설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 잘 뭉쳐가지고 내년에 이 부처님이 다 설 때까지 계속 기도도 좀 해주시고 조계종 핵심 종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열암궁 마해불 바로 모시기. 대한민국 남쪽 끝 제주에서도 열암궁 마해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데 원력을 모았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궁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가 지난 5일 경내 풍암 영각에서 불기 2568년 춘계 다례를 봉행하고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유훈을 길었습니다. 한식을 맞아 열린 춘계 다례에는 방장 현봉 스님과 수자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과 사중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조사 스님의 영단에 헌다했습니다. 풍암 영각은 조선시대 고승인 풍암 세철 선사와 그의 문화에서 법통을 이은 법손들의 진영이 봉안된 정각으로 송광사는 매년 한식날과 중양절에 역대 조사들을 기리는 다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미혼 남녀들이 천년고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화 전등사에서 열린 특별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인데요. 이들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요한 사찰 속 20명의 미혼 남녀가 모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상대방과 마주보고 인사하는 모습에 얼굴은 잔뜩 굳었지만 표정에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이어진 자기소개 시간. 민망했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당당하게 내 자신을 소개하며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해봅니다. 골똘히 생각하던 한 참가자는 취미를 함께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 취미는 그 해질녘에 산책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인 손 잡고 같이 산책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참가자는 지난밤 길몽을 꿨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며 한껏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이건 되게 사적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께서 되게 좋은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너 거기 가면 인연 만나서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더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미혼 남녀 간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 전등사편이 1박 2일로 열렸습니다. 자기소개에 이어 템플스테이복으로 갈아입은 참가자들은 함께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유명 결혼정보업체 등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문 MC의 진행으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자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전등사주지 여암스님은 참가자들을 응원하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자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니 불교 사회복지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지방 곳곳에서도 나는 절로를 선보이는 등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 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절들에서 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해서 함께 저희 바람으로는 각 도별로 종교를 넘어서 미혼 남녀들의 건전한 만남을 이끄는 나는 절로가 저출산 시대에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절로!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6일 해인총림 해인사 설립원에서 한국불교 세계화와 외국인 포교를 이끌 제29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입재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지난달 국제포교사 자격고시에 합격한 예비포교사 40명과 국제포교사회 회장 정혜 스님,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 해인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현사 스님, 삼선암 감원 경옥 스님, 국제포교사 법유 스님 등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국제포교사들은 그 신신과 원력과 발심이 대단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K-부디즘을 알리고 K-명상을 세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예비포교사들은 1박 2일 동안 해인사 템플스테이 수련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8월까지 불교의 기본 교설 외에 간화선과 선명상, 법문 통번역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가 매달 봉행하는 화엄법회에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을 법사로 초청하는 법석을 열었습니다. 만당 스님은 발심을 통해 집착을 끊고 끊임없이 수행 정진함으로써 스스로 성불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BBS 김민수 기자입니다. 짙어가는 초록 사이로 연분홍이 수줍게 물든 지리산 자락. 천년고찰 화엄사에도 벚꽃이 활짝 피어나 방문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허람불자들이 덕 높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신심을 다지는 화엄법회에 조계종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이 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만당 스님께서는 고향이 또 고래이기도 하시에요. 여러분 가슴이 가슴 만땅 행복감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신 또 법사이신 만당 스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릴 적 화엄사 앞마당을 놀이터 삼았던 만당 스님은 고려대 법대에 입학해 법학도의 길을 걷다가 출가한 사연을 통해 수승한 인연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교를 안 뒤부터는 법학 전공서적을 펴기만 하면 한 시간이면 졸립니다. 졸리고 재미가 없어서 못 봐. 불경을 딱 꺼내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저녁에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 괴로움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집착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게 없다. 그리고 끝없이 변해가는 걸 무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다고 우리 중생들은 거기에 묶여서 집착을 하죠. 자, 첫 번째 제일 집착하는 게 뭔가요? 내 자신의 이 육신 몸뚱아리.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을 발휘해 수행정진해 스스로 성불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님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행활동하고 복을 짓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스스로가 수행하고 정진해서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종국에 이루어야 될 길이지. 어려운 개념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며 대중들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전한 만당 스님. 이번 법석은 불자들이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수행 정진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한 직지상생 포럼이 지난 6일 경내 만덕전에서 직지 열린학당을 개원했습니다. 직지 열린학당은 향후 불교 선시와 한시에 담긴 다양한 인문학적 자산을 일반에 쉽게 풀어 전하기 위해 성재헌 직지사 김천불교대학 교학처장의 한시로 읽는 불교 토요 특강을 비롯해 지역 명사와 각계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본 학당에서는 먼저 한시로 읽는 불교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추후 지역 명사와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특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 직지 열린 학당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 고성군 와룡산에 자리한 천연고찰 운흥사가 지난 5일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제294회 운흥사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운흥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이끈 6천여 명의 승병들이 머물며 왜군과 싸운 곳으로 영남 승병의 본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숭고하고 여법한 영산대제를 봉행하여 호국영령의 가신자치와 국난 극복을 위한 업적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영산제 법요식에서 사부대중들은 호국영령 추모 묵념과 헌다에 이어 호국불교를 강조했던 쌍계총림 방장 고산대종사의 생전 법문 영상을 보며 국난 극복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 감로다도회가 창립 25년 만에 한국차인연합회가 인증하는 다도 사범을 배출했습니다. 대구 대성사가 주최하고 감로다도회가 주관한 제1회 감로다도회 다도사범증 수여식이 지난달 29일 경내 서원당에서 열렸습니다. 강학순 서천 차문화 원장은 사범과정을 이수한 문경림, 이금순, 우선희, 이가화, 김윤현, 김은숙 회원에게 다도사범증과 휘호 등을 수여했습니다. 서천 차문화원은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에 소속된 단체이며 감로다도회는 서천 차문화원의 다도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유물을 비롯한 불교 고미술품 등을 다수 소장한 다보성 갤러리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제5회 중국 문화유산 온라인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는 도자와 먹 등 중국 문화유산 47점이 출품됐고 대표 작품으로는 원 청백유자소 동남동녀 좌상과
명 청화십장생 문병, 청 침향목 영지형 여의, 청 수자문비 연호, 민국 호수문 천록 임랑 용수 문먹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크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5회차지만 이번에는 시작가를 저렴하게 저가로 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문화나 우리 문화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출품작들은 경매기관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다보성 갤러리 4층에 전시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